최지란입니다. 저는 구안면대교 연유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완전해체 3탄 연유교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려고 나와 있어요. 이곳은 연유교 2탄 완전해체 지형탐사의 건너편인 그런 입구인데요. 뒤에 보이시나요? 내 사랑 안면도. 오늘 소개해드릴 지형탐사 연유교 완전해체 3탄은 요 비석을 따라서 내려가는 입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유교 완전해체 3탄 장소는 초보자분들이 가시기에 다소 위험한 장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와 동행을 하시거나 해루질 한 중급 이상부터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연유교 포인트는 다소 위험하지만 박하지 조가를 보장해주는 아주 좋은 포인트이기도 해요. 지금 바로 내려가서 지형탐사를 시작해볼게요. 완전해체 3탄 연유교 포인트는 이런데 입구가 있나 할 정도로 입구 찾기가 힘들 거예요. 저 내려오는 거 보셨죠? 초보자분들 오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지금 여기 내려왔고 이 아래를 통해서 석축으로 내려가면 박하지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물이 빠지지 않아서 중간중간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물이 많이 차올랐지만 제가 한번 여기 지나가면서 한번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물이 빠지면 이곳이 박하지 포인트예요. 포인트는 저기 보시는 신안면대교인 다리 빨간 다리 아래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포인트는 대신 이곳 또한 가운데는 깊기 때문에 수심이 깊기 때문에 옆에 양 사이드로 워킹을 하시면서 박하지나 낙지, 소라 등을 잡으실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쭉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연유교 포인트는 다른 포인트와 다르게 자갈 같은 느낌이나 아니면 이런 미끄러운 돌들이 많아요. 항상 가운데는 갑자기 급경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자생이 쪽으로 해루질을 즐기실 수 있어요.
연육교 지형 탐사 3탄, 그 연육교 지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연육교에 오신다면 이곳 포인트에서 박하지나 낙지 소라 등을 주 목적으로 해루지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 위험한 지형이다 보니까 항상 혼자 오시지 마시고 동행자와 함께 오시거나 중급 이상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항상 지형도 미끄럽고 하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항상 깊은 물은 들어가지 않으시도록 항상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보시다시피 조류도 굉장히 쌩글 보이시죠? 방금 다녀왔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거 직접 두 눈으로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오시게 된다면 혼자 오시지 마시고 항상 유 경험자인 일행과 동행해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조가에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항상 위험한 지형은 항상 스스로 안전을 지키면서 워킹을 하시면서 해루지를 즐기시는 걸 해루지 언니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할 일 없는 해루즈 언니는 더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